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갑 교수입니다. 최고의 투자는 음식점 사업이다.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경영의 대상과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경영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영에 필요한 자원, 세 번째는 경영의 3단계 순환 과정, 그리고 이것을 4단계로 좀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경영의 4단계 순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음식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음식점 사업을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은 경영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 외식사업 경영학, 음식점 경영학을 제대로 배워야 좋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강의를 들었었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음식점 하려고 보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소위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걸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인풋은 적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투자는 조금 하고, 아웃풋, 즉,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분업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런데 분업을 하다 보니까요, 혼자서 일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하는 거하고는 일이 좀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경영으로 일을 처리해야, 경영학을 배워서 그 학문적으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명확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작은 범위에서 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 기업을 경영한다 할 때만 경영이란 용어를 썼었는데요. 이제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이 경영의 의미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기 경영. 심지어는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들도 경영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도 이제 경영이란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 결국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오랫동안 유지 발전할 수 없겠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자기 경영을 한다라는 표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도 경영학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기업 경영만이 경영이 아니라 자기 경영. 그 다음에 또 국가도 이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 도시 경영, 뭐 학교 경영, 병원 경영,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곳에서 경영을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유지 발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가장 좌측에, 왼쪽에 경영 자원이라는 게 쓰여 있죠. 우리가 경영을 하려면 경영 자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경영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걸 경영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려면 이네 가지 자원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물적 자원 다음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재무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자원만 있어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정보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상권 분석을 공부해야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정보자원과 연관이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자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적이나 재무나 인적자원이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의 음식점이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보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자원만 있다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제 이 자원을 이용해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경영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경영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경영의 순환 과정 3단계, 경영의 순환 과정 4단계 이런 걸 말씀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경영을 하는 건 그 경영의 목적, 목표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경영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영의 목적은 내가, 경영자인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요. 실질적인 경영의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다? 그렇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영의 자원 관점, 경영의 과정 관점, 그 다음에 경영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음식점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어낼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자원을 가지고, 즉 물적, 재무, 인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네 가지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음식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 네 가지 자원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녀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물적 자원과 재무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이 경영의 순환 과정 3단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킬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PDS. 제가 PDS를 할 줄 알아야 이것이 곧 경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PDS는 뭐죠? 여기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경영학을 공부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별도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될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선 PDS, 즉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 경영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계획을 세운다. 두, 실천을 한다. 즉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통제라는 건 뭐죠?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활동을 할 줄 알아야 이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성공하는 경영을 하기 위해선 이 PDS를 해서 경영의 목표, 즉 고객 만족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3단계는 사실은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압축해서 경영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 3단계로는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걸 4단계로 다시 좀 세분화시켜서 경영의 4단계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단계는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POLC 사이클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요걸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경영의 4단계, 즉 3단계는 자기 경영을 할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그 계획대로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기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직 경영은 이 3단계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4단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계획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나 혼자일 때와 여러 명이 있을 땐 달라지겠죠. 그래서 계획을 무슨 관점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냐? 조직 관점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요, 계획 다음에 실행이 아니라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조직을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줄여서 조직화라고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직원들이 실천하게 만들어야지 되죠. 여러분이 짠 계획을, 여러분이 수립한 계획을 직원들이 실행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사장님인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 내가 수립한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경영의 세 번째 단계고요. 이 지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나의 직원들이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3단계 과정도 알아야 되지만, 요걸 조금 더 조직에 맞게 4단계로 나누면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지휘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활동을 우리가 4단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3단계, 4단계는 경영을 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경영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어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업. 앞에서 우리가 분업을, 즉 일을 나누어서 한다. 자, 근데 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이걸 가능하면 전문화시켜서 나누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경영의 주요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방 안에서 조리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생산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홀에서 서비스 하는 분들은 서비스, 이게 곧 마케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회계를 한다, 돈을 관리한다, 또는 별도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누어져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경영학에서는요, 봅시다. 인적자원관리. 여러분, 회사에는 인사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한다면, 음식점을 한다면 뭐 인사부가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 인적자원관리는 사장님이, 경영자인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 돈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경영자인 여러분이 하시겠죠. 생산 운영 관리, 이거는 아마 주방에서 담당하는 일이 될 거고요. 회계 관리, 이것도 경영자분이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식당이, 음식점이 아주 커지면 별도의 회계 부서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마케팅 관리도 누가 합니까? 이건
홀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서비스만 행하지만, 서비스만 실천하지만, 아마 사장님이 별도의 홍보, 광고 또는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사장님이 해야 된다면,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하기 힘들면 외부에다 아마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하시거나 직원들이 좀 나누어서 해주거나, 안 되면 외부의 마케팅 전담 조직에게 아웃소싱, 즉 외부에 의뢰를 해서 이 경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기업들은요,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기능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음식점을 하니까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건 없는데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들도 음식점 사업도 이와 같이 기업들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 경영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경영의 대상들, 즉 경영의 자원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영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어차피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이고요.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은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경영을 하기 위해선 네 가지의 자원이 필요하고요. 이 자원들을 여러분이 경영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전문성 있게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분업화해서 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음식점 사업이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